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앞으로 총 16강으로 구속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역사 12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또한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말씀을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은 또 소그룹으로 3, 4, 5 흩어져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집으로 돌아가서도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만큼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민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는데 그만큼 내가 성경이 친밀한가? 내가 그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선뜻 나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지만 왜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일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성경과 오늘 우리의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출생 연대가 2166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수학자들이 그렇게 연대를 잡아요. 그러면 2166년, 그리고 오늘 우리는 21세기, 그러면 거의 한 4200년, 300년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주전 2166년이 세계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이냐 하면은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던 그 시기가 2333년입니다. 그럼 거의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기랑 당군 왕검이 활동했던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당군 왕검은 우리가 신화적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군 왕검을 생각했을 때 되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도 시간적 간극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낯설고, 우리가 한 100년 전의 이야기, 200년 전의 이야기, 중세시대 이야기, 거기에 관련된 문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내용도 표현도 사실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관습이라든지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중세시대 때 기록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시간적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친밀하게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16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친밀하고 여러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역사가 막 4000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건 아브라함 2166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니까 대충 한 2100년 정도 되겠죠. 그 21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모든 역사를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들, 흐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하죠. 역사가 쭉 있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해가는 그게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큰 흐름들만 제가 잡아드리면서 앞으로 16강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정리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 다음에는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언약의 주이신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전체 언약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작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성경을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고 하기 전에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 흐름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2166년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은 약속이 중심인 책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처음에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이 핵심 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체 흐름을 쭉 정리해 드릴 텐데 2000년 정도 되는 이 흐름을 정리해 드릴 텐데 그 여러분들이 아마 숫자에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면은 머리에 먼저 쥐부터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연대를 다 외우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언약과 관련된 이 연대를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충 2166년이니까 2000년 정도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 하면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 다윗이 1010년 정도부터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대충 1000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약속을 맺으셨죠. 무엇하고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바로 다윗 왕조로부터 영원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대충 주전 6년 혹은 4년 정도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영, 1000년, 2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러한 기준점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2000년, 아브라함 언약 2000년, 다윗의 언약 100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 언약이 성취가 됐고 아브라함 다윗에게 하셨던 왕권의 언약이 또 10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둥을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 새겨 두시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전반전이라고 합시다. 전반전 그리고 다윗 이후로부터 예수님까지 후반전이라고 합시다. 성경 역사의 전체 흐름을 그러면 이 전반전에 있었던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뭘까요? 벌써 제가 띄웠네요. 바로 중간 정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로운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원받은 사건,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연대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되는 연대 중에 이 연대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6. 예, 여러분 따라해 주면 믿습니다. 1446.
446.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한번 연대를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말을 하고 귀가 듣고 뇌가 새겨지고 1446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기간 중에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손은 이제 성취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럼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 시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했지만은 들어갔지만은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죠.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빼면 대충 1400년. 그리고 다윗이 1010년에 등극을 하면서 왕좌에 오르면서 이 약속의 땅 전체를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 기간이 4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 암흑기, 400년 사사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무엇이 끝났냐면 전반전의 큰 흐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윗이 1010년에 왕좌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잘 기억 못하실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시간을 숫자를 적절하게 맞춰주셨어요. 40에 다 맞춰주십니다. 다윗 왕이 40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1010년부터 40을 빼고 나면 이제 BC는 거꾸로 돌아가니까 970년이 됩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어서 통치를 하는데 솔로몬도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970년에서 다시 40을 빼면 93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을 기준으로 40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분열이 됐죠. 분열이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아, 당연히 쇠락하게 마련이죠. 남과 북으로 분열하고 난 이후부터 북쪽부터 차례대로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차례는 당연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겠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 전반전에 여러분들이 암기했으면 하는 연대가 1446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대, 그 다음에 후반전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될 연대가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중에 뒤에 가서 후에 가서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586 세대라가도 586 컴퓨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어쨌든 1446, 586 이 연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대충 중간이죠.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유다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연대를 보십시오. 1차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때 605년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제국이 바뀌면서 고레스가 이것도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1차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요. 그럼 605년과 538년을 빼면 거의 70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거의 성취되는 장면이 이 세계사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신실했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하 만민이 복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기간이 또 대충 몇 년 정도 됩니까? 대충 4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땅을 얻지 못했던 400년 암흑기가 있었고 후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온전히 신실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중간에 성경 기록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암흑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중요한 축 세 가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2000년, 다윗 언약은 1000년, 예수님은 0. 2000년, 1000년,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 사건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땅을 얻진 못했고 섞여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400년 사사 암흑기라고 합니다. 전반전 끝이고요. 후반전 넘어와서 10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때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1010년에서 80년을 빼고 나면 930년이 나옵니다. 930년부터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분열되면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몇 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돌려보냈어요.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마치 이 400년 암흑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신실하지 못한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이 기간이 다시 400년 암흑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 역사가 이렇게 쭉 흐름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니 외워야 할 연대도 많지 않고 중심에 축만 잡고 있으면 전체 흐름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만 정리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르게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정리를 세부적으로 해보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까지 이 2000년의 역사, 방금 정리해드렸던 2000년의 역사를 12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책이 많이 어지러져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정보를 보려고 할 때 이 책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재, 책꽂이가 필요하죠. 그 책꽂이에다가 분류를 해서 뭐 역사, 여기는 성경, 여기는 교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나중에 정보를 찾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방대한 역사지만 12개의 책꽂이, 칸막이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짚어보면 대충 배경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12가지 시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자, 한 번 더 가봅니다.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자, 아브라함 이전 창조시대, 아브라함 족장이죠. 족장시대가 진행되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그러나 땅을 얻지 못하죠.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울 때부터 왕국시대가 시작돼요. 통일왕국 시작되고 그런데 분열을 하죠. 분열왕국시대. 그러나 포로로 사로잡혀가니 포로기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려보냈죠. 귀환 시대. 그러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분열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기 시대. 중간기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16강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중간기 시대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복음 시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 교회 시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성경 12시대. 이 시대를 12개의 시대 칸막이로 집어넣어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뭐가 잡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역사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고 중간기 시대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요 시대 가운데 다섯 개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게 바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이것도 줄여서 아빠 페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들을 시대별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시리아, 남왕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로니아. 근데 바벨로니아가 순식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등극을 하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귀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중간기는 헬레니즘 시대가 창대하게 되죠. 헬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가까울수록 로마가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래서 아빠, 페, 헬, 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것이 바로 성경 고대 5대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성경 흐름을 2000년의 역사를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12시대를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12시대를 칸막이로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셨죠. 그래서 아빠 페헬로, 아시리아, 바벨로나,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가 어떤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땅에 대한 그림을, 큰 그림을 잠깐 그려보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중해가 왜 중요한 바다냐 하면 지중해는 세 개의 대륙이 함께 붙어 있어요. 여기는 유럽이죠. 동쪽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시아죠. 남쪽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세 개의 대륙이 한 바다에 다 모여 있고 이 전체의 땅에서 성경 역사가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바다를 센터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 주변에 고대 사람들을 많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역사를 이해할 때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죠. 쭉 두 개의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요 땅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두 개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흘러내려오고 여기에서 강대국들이 막 출현합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다 여기서 출현을 해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금은보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간에 위치한 가나안이라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4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그들에게 평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서쪽 끝으로 가면 로마가 나오죠. 성경 역사가 저기 로마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가는 도중에 만나는 땅이 먼저는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바로 성경 전체 활동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강의 마지막은 우리 동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동물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는데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벌레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엇이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더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시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창조시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